혼자 가기 민망한 장소가 바로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는데요. 조리식 종이를 어디서나 펼치기만 하면 나 홀로 노래방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에 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혼자 그 종이판 안에서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결혼했냐 묻지 마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소연 누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옵니다. 네, 소연 누나 앞으로 노래방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 매니저도 솔로거든요. 제보를 받고 달려가는 길. 왜 불렀어요 우리? 철봉을 잘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요. 철봉을 할아버지?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데? 슈퍼맨처럼 철봉에서 계시죠. 오! 철봉 위에 슈퍼맨? 아니야 왕의 남자처럼 계셨어. 왕의 남자요?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 철탁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궁금하다. 철봉이니까 철탁이. 저기 계신다.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주인공. 저 멀리 보이는 건 정말 붕 떠있는 한 남자. 완전히 일자로 본능적으로 잠깐만. 발걸음은 빨라지고 배로만 지금 버티고 계신 거죠? 저렇게 되면은 꼭 등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 공중부양인데요? 마치 공중부양? 가벼운 한 마리 새처럼 균형이 꼿꼿하게 몸을 편 채 꼼짝 않는 모습인데 어찌하여 이런 희한한 자세를 하고 있는 건지. 와, 어떻게 준 거예요 이게? 아, 나름대로 운동을 터득해 가지고 네. 철봉 운동을 터득해서 혼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철봉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다란 이 철봉 하나에 온 몸을 맡긴 채 저거는 유지부동인 균형... 할아버지. 어르신.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9이에요. 69이요? 69이요. 근데 이 철봉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연구해서 만들어낸 독특한 자세로 매일같이 철봉 위를 난다는 69세의 슈퍼맨. 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너무 꼿꼿하게. 혼자 기울여보는 거지. 중심을, 중심축을 스스로 터득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보는 거야. 만약에 저 이렇게 넘어가서 머리가 땅에 박히겠다 할 때는 잡아요? 무릎을 오므려. 깜짝이야. 네? 아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따라갈 수 없는 건데 저거 어미. 평상시 운동을 늘상 하셔서 몸을 굉장히 많이 단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는 없는데 아니. 철봉으로 단련한 몸이지만 탄탄한 복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배로만 버틸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인데. 복근으로 배로 웨이브로. 할아버지의 묘기에 공 차다 말고 몰려든 학생들. 아 달리잖아 올라온 게. 이런 사람 어딜 가나 꼭 있다. 배가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아프대요. 종일 철봉과 한몸되어 학생들에겐 철봉 할아버지로 통한 지 이미 오래. 하루에 몇 번이나 봐? 할아버지 운동하시는 거? 하루에 몇 번 봐? 두세 번? 네. 꾸준히 오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슈퍼맨. 자동차랑 막 슈퍼맨. 이러고 딱 하고. 옆에 아빠 이러고. 아, 슈퍼맨. 할아버지의 대표적인 기술은 일명 슈퍼맨. 그러나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뒤로도? 뒤로? 몸을 철봉을 눕히더니 팔다리를 쭉 펴는 동작. 이 동작 역시 직접 개발한 철봉이 나 홀로 타이타닉. 스트레칭은 되겠어요. 허리에 부담이 안 갈까요? 지켜보는 사람만 마음 졸일 뿐 딱딱한 철봉 위에 더없이 편안한 모습인데 박수까지 치시네요. 박수까지. 누워계시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세요. 굽어진 허리를 편다 생각하면은 약간 힘들어도 참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피셨어요? 많이 피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철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왕의 남자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세를 취하는데 줄 대신 철봉 타는 왕의 남자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나던 사람들 얼음 신기한 반 걱정 반으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20분 뭐 아이고 대단하세요.
아프실 것 같은데. 아이고. 저...